아이고, 드디어 퇴근이다. 집에 가서 빨리 시원한 맥주 한잔 해야지. 야. 응? 저기 뭐야? 어이, 저 개가 왜 이렇게 커? 어이, 뭐야? 뭔 개가 저렇게 크다냐? 와! 도망쳐! 우리 동네에 저렇게 사나운 개가 돌아다니고 있었구나. 아이, 무슨 개가 저렇게 커? 학교 유치원 조심히 다녀오고 여보도 출근 화이팅! 네. 야, 가자. 유치원 거의 다 왔다. 마리아, 괜찮니? 마리아, 괜찮아. 걔는 갔어. 아유, 마리아. 이놈의 그 미친 개를 그냥. 내 동생은 나만 때릴 수 있는데 어떡해야. 사나운 개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아이, 주인이 있었어요? 길강아지 아니었어요? 어휴. 네, 하비아르 리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어떤 주인인지 내가 얼굴 꼭 한번 봐야겠어. 여보, 리아야, 여기 병원에 있어. 아빠 갔다 올게. 그럼 이쪽으로. 마리아, 나만 때릴 수 있는데. 아이, 뭐야? 바로 우리 옆집 사는 양반이었잖아. 아이씨, 개새야, 개새야! 그 싸나운 개소리가 나는 게 어, 이 집이 확실하구만. 진짜 씨. 에? 누구죠? 아이, 뭐야? 우리 알레강스 무서워하지 마. 들어가 있어. 저기요! 당신이 개 목줄도 안 채우고 입마개도 하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에 우리 집 딸아이가 물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애가 입원한 건 들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병원에 찾아와서 사과를 좀 제대로 하고! 그래야죠, 이 오라구 다같이 생긴 게! 근데 그거 말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애가 물렸다는 게 난 도통 이해가 안 돼, 소리에. 뭐가요? 우리 알레강스는 그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지 않는 착한 한 개거든요, 그치? 예? 그러니까 그 목줄도 불어넣고 입마개도 하지 않는다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착한 우리 집 개가 그쪽 딸을 물었다는 건 그쪽 딸이 우리 엘레강스를 위협했거나 그런 건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 말 다 했어요! 아이, 뭐 애가 불쌍하니까 입원비 정도는 내가 줄게. 근데 그 자식 교육은 좀 잘 시키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당신 개가! 저 미친 개가 하시는 말에 나도 좀
레광스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유, 레광스, 레광스. 아무튼 가보시오 이제. 어디 없어? 뭐? 저런 개주인이 다 있어? 아휴, 열받아. 하이, 하이, 하이. 오 마이 갓, 리 아버님 소식 들었어요. 좀 아유 오케이? 아 댕댕이 어머님, 아 예, 이만하면 다행이죠. 애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여보하고 아들이 간병하고 있어요. 아휴. 아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마을에 공격적인 독가가 있다니.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댕댕이도 한때는 바리바리 공격적이었는데. 아 그래요? 댕댕아 너도 그랬었니? 안 되겠군요. 서면을 확실히 전해줄게요. 내가 일장이다. 라이트. 그때 그 훈련사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그 공격적이던 우리 땡땡이가 엄마 말도 잘 듣고 빠리빠리 상냥해졌어요. 아 정말 유명하신 분이라서 강아지 말고 주인까지 솔루션 해준다고 소문이 자자 하거든요. 오 혹시 그 강효국? No, 그분은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저도 만나뵌 적 없고, 제가 만나뵌 선생님은 조왕 욱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요? 종아우 선생님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여보세요? 그 조왕우 선생님, 제가 미리 문자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Sure, of course. 물론이죠. 저 조왕욱의 솔루션 바로 들어갑니다. Let's get it. 뭐? 당신이 뭔데 나를 오라가라 말아요? 잉여맨 씨의 요청으로 솔루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 뭐 세상에 나쁜 게 없다인가 뭔가 그거 신청했나 본데. 어? 그 아저씨 제정신 아니야. 우리 집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 봐봐, 얼마나 순하고 귀여워. 개를 압도하는 가슴이 눈빛 발사! 지금 당신 뭐하는 거야? 왜 우리 개를 겁하고 있죠? 지금 보니 아주 문제가 많아요. 이 집은 주인부터 솔루션을 시작해야겠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잉여맨 가족은 고통 속에 있는데 말이죠? 그게 뭐? 입원비 해줬으면 된 거 아니냐고? 어? 내 말이 틀렸어? 안 그래? 안 그러냐고? 어? 안 그래? 화내지 마요. 어? 나 무서워. 뭐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리는 강아지를 힘들게 해요. 펀치! 아직 남았다. 입마개를 쳐야겠지? 자, 가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진짜 볼륨으로 들어간다. 볼륨 시작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로 인해 소중한 따님이 크게 다치신 것에 대해 정말 사죄드립니다. 우리 딸은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요? 모두 제 탓입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물렴. 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이 개가 나쁘게 된 이유는 다 주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을 사육 중이니 이제 걱정 마세요. 자, 그러면 나와 함께 산책을 떠나볼까? 살트! 끝! 사부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팬님, 지현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